빨래복. 알았어. 윙크 윙크. 좋은 하루 보내. 아, 파피루스 죽일 걸. 대사 개 많아. 야, 근데 이거 몰살 엔딩 다 한 다음에 불살 엔딩 볼 때 진짜 기분 좋겠다. 왜요? 그때는 이제 거침 없잖아. 아, 그냥 이제 뭐가요? 그때 몰, 이제 불살 엔딩을 보고 몰살 엔딩 보면 기분 좋겠다고요? 아, 그냥 생각 없이 해도 되니까. 어. 아. 왜 나의 너무 잔인성이 놀랬어? 아니요, 저도 그렇게 좀 동감합니다. 생각이 없어도 되니까. 자, 씻기, 만지기, 농담하기. 뭐죠? 씻기. 오케이. 자, 지금같이 더빙하는 분은 뱅츠. 우리 유튜브 같은 크루입니다. 이번에 조만문 유튜브에서 같이 저랑 더빙하고 있어요. 라스. 초록색, 초록색. 안돼. 야, 망했어.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시지 말고 그냥. 씻기. 오케이. 그러다가 체력 다 깎여. 아,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이 깎였어? 오. 오케이. 오케이. 됐고요. 여러분, 그래도 나 좀 바라봐, 좀. 진짜 좀 그럽시다. 저 마무님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데. 진짜 너무 외로워. 여기 다 봤으므로 기억나죠, 네요? 네, 맞나요? 기억나, 나죠. 네. 진작이 난들었다만 솔직히. 아, 다행이지. 아, 고맙습니다, 마시 멜랑 꼴리님. 헛. 기억나죠? 헛. 기억나지. 이런. 야야야 씨. 야, 피 없는데. 와, 이거 좀 위험하겠다. 아! 아, 위로 올려. 야야야, 이런 젠장기 개. 난 살 수 있어. 마피아, 나 믿지? 아니, 백진, 나 믿지? 나 살아남았어. 믿었어요. 응. 여기서 걔가 희생하잖아. 저 아무리 봐도 저 칼처럼 생겼단 말이야. 뭐가? 칼. 그쵸? 저 칼로 막 머리 찍는 느낌이잖아. 그니까요. 저게 손이야, 설마? 그 손이 좀 어색, 좀 어색하게 돼 있어요, 손 모양이. 그러니까 눈이 박혔는데. 패스. 얘는 어떻게 살아남았네? 근데 그냥 손으로 집은 거라도 해도 되게 세게 내려찍인 거 같거든요? 좀 아팠을 텐데. 아니, 그냥 눈이 박혔다니까? 아, 그랬습니까? 그냥 눈에 손이 들어갔다 뺐다, 그러니까 넣었다 뺐어. 아, 그 정도예요? 진짜 그렇잖아. 그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뭐 눈가를 잡고 들어올렸겠어? 눈가에 속을 넣어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눈 안에 있는 그 동공. 죄송합니다. 해골은 그런 거 상관없을 텐데. 해골은 상관없지만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근데 이 치즈는 왜 있는 거죠? 아, 저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이게 난 템처럼 보여가지고 항상 먹으려고 했는데. 뭔 의미였더라? 의지, 그런 거. 의지를 비유하는 거였나? 의지. 아, 센지 있네. 만원경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어. 이 최고급 만원경을 이용하는데 보통은 5만 골드를 내야 되는데, 하지만 넌 내 지인이니까 공짜로 써도 돼. 어때? 한번 이용해보자. 오. 좀 공포게임 될 것 같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엑스 눌러보세요, 엑스.
뭐야 이게? 얼굴에 응? 만족스럽지 않았나? 걱정하지 말라고. 전부 다 환불해 줄게. 뭐야? 얼굴. 어? 나 얼굴 왜 이래? 아, 그러네. 그럼 환불해 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돈 얻은 거 아닐까? 아, 돈 아니 낸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돈을 환불 받아요? 근데 왠지 얘네들이 약간 좀 귀엽잖아. 그렇게 좀 바보 같은 짓 하잖아. 샌즈는 그냥 장난을 좋아하지 바보는 아니에요. 아, 이제 살짝 제가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샌즈님. 예? 뱅츠님. 예. 죄송하다고요. 아, 샌즈님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샌즈님이 뱅츠잖아. 뭐 그건 그렇지만. 아이템 사시게요 여기서?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돈 별로 없잖아요? 그러긴 한데 사지 마자 그러면. 그래요. 비싸네. 체력이 얼마 없어서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 세이브할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맞아요. 여기. 아우. 오케이 여기 아니고. 어 여기구만. 나 솔직히 좀 길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근데 잘 가고 있어요. 어. 안녕 파피루스야. 내가 오세관에 물어본 거 기억나? 글쎄 그걸 알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더라니까. 걔 의견들은 너는 무지 나쁜 녀석 같대. 언다인인가? 근데 넌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너도 잘 테지만 네가 말했던 옷을 걔한테 말해줬었거든. 바로 지저분한 발레복. 왜냐면 나도 눈치챘거든. 너라면 그런 의심스러운 질문을 받곤 당연히 분명 옷을 갈아입었을 테니까. 넌 정말 똑똑한 놈이야. 이게 너도 안전하고 나도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이지. 배신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모두가 친구가 되는 거 쉽다. 순식간에 플레이어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마모님도 파피 더빙 잘하시던데. 네. 그래서 이제부터 마모님이 파피 더빙 하실 거예요. 이번에 유튜브 영상 오늘 새벽쯤 업로드한 거 보면은 진짜 신경 써서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잘하셨어. 고맙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뱅츠님이 보통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네, 제가 좀. 다시해와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수정하고 2차 수정하고 3차 수정하고 한 번에 될 때도 있어요. 한 번에 될 때도. 그러니까 모든 데서 한 번에 안 통과되면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마무리도 수정하고 나면 좀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 얘는 진짜 패스. 얘 진짜 왜 나온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얘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병마시아 저런 표정으로 양파상 막 이러는 것 봐. 그러니까 머리 엄청 커져 있는 분들. 저 같아 그 기행종 같아. 기행종. 기행종 게임이... 뭔지 알죠? 네 알죠. 이 게임이 은근 그런 게 많아요. 좀 팬 후원자들 캐릭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유일하게 팬이 없는 캐릭터 맞아. 얘가 유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팬이 없는 캐릭터 중 한 명이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런 얼굴에 없고. 캐릭터를 쓰시는 분이 후원하셨단 말이야? 모르겠어요. 그거 얘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해 보여 얼굴이. 나는 근데 얘 보고 처음에 아 얘는 캐릭터성은 뭐 그지 같고 인기는 없더라도 그냥 촉수물론 좀 나오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인기 들을 게 없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 같아. 한번 다 넣어주니까 얘도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데 얘는 캐릭터를 살리지 못한 거지. 그쵸. 제작자가 못 살렸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병맛으로 그냥 갖다 넣은 거지. 어떻게서라도 좀 넣긴 넣어야 되니까. 시간 낭비. 진짜 완전 시간 그냥 시간만 갖다 넣은 거 같잖아. 이거 맞아요. 봐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러면서 사라져. 아무것도 맞아요. 없어. 이게 뭐야. 예, 예전에 이스터에그 봤었죠 얘. 네네네. 다만 다른 게 있다면은 예전에 얘한테 이제 이스터에그 보려고 계속 흥얼거렸잖아요. 그러면 도중에 누군가가 후드를 쓴 누군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이 나왔어요. 네. 그게 샌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흥얼거리면은 샌즈가 휴지로 만든 티켓을 팔고 있다는 게 나와요 글이.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티켓을 파는 거죠. 그냥 그 차이점이에요. 그냥 뭐 그렇네. 흥얼거리게 해서 바로 잡이 갑시다. 얘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예,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네. 와 벌써 끝났네. 잡이도 은근 빠르다니까요. 그러네. 좀 특습 뭐 빼고는 위였나요? 위는 그거요. 이제 그거 있잖아요. 뭐 그 짜증나는 개 나와가지고 멍멍이 잔여물 남기고 가는. 아 여기에 메인이죠 그러면? 네. 오케이. 길을 막고 있어. 우산을 가져갑니까? 가져간다. 자, 그냥 스킵하는 구간들은 1회차, 초회차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산을 왜 씌우세요? 불쌍하잖아. 인정. 나도 하나 써야지. 봄바람 휘날리며. 아 이거 그저 뱅치리 그거 부르지 마세요. 아 저작권? 어 저작권 걸려. 예스. 그 노래 따라 부르다가 저작권 걸려. 그 노래로 인정되더라. 그게 그 연금 엔딩이어가지고 어마무시해. 아, 아. 유튜브에 저작권 다 걸어두셨어 그분. 저 이번에 저 그거 개사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아 안돼 안돼 안돼. 그 다른 사람이 기타 쳤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음악이 리듬이나 네. 이런 거나 대사 같은 거를 유튜브가 계산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게 비슷만 하면은 걸리는 음악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을 따라 부르다가 걸려요. 그러면은 그게 안 되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네. 컴퓨터로 하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유연하지 못하고 잘못된 거지. 실제로 음악을 튼 게 아닌데 그러니까 유튜브 계산 이게 좀 잘못됐죠. 걔네들은 근데 99%는 걸러내거든요 그걸로. 근데 에이. 1%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이거지 뭐. 우리나라에 뭐 고객센터가 없어 그리고 전화번호 에이. 이런 데가 없어서. 그럼 어떡하지 포기해야 되나? 일단은 한번 올려보긴 하는데 네. 음악 같은 경우에 저작권이 심한 경우에는 그쵸. 그 화살표 뜻이가 뜬단 말이에요. 아니 그 뭐야 삼각형 표시가 떠요. 그게 많이 뜨면은 네. 유튜브 업로드가 6개월 동안 정지가 돼요. 일부러 저기 개사도 완전히 개사도 하고 저기 뭐야 기타 친 것도 다른 사람이 친 걸로 가져왔더만. 일단 한번 올려보긴 합시다. 아 예. 근데 다음에. 그게 만약에 어차피 아직 많이 남았어요. 게시하기 전에 그게 뜨면은 좀 위험해. 나도 두 번 떴었잖아. 네. 가지고 그게 쌓이면 안 되거든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한 달 스트라이크 먹고 그 다음에 6개월 스트라이크 먹고 그 다음에는 계정적인 삭제돼. 진짜 말 많다. 안 하기 다행이야. 이 부분을 1회차 때 완벽하게 더빙했어요. 맞아요. 1회차를 보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다 지금 전제 하에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움직여야 되죠? 네, 그렇죠. 디즈니랜드 진심. 그래도 예쁘니까 봐준다. 저게 최고의 명장면이니까? 아 최고의 명장면인가? 그냥 명장면 중 하나. 네. 요. 갑자기 킬로비 생각나는데? 그러네. 빠가야로 코노야로. 그거는 또 은근히 못하시네요. 아 개성우는 제 전문이 아닙니다. 뭐야 이리로 가야 되나? 이 뭐야? 제 말 거세요. 아 됐다. 지가 저절로 움직였어. 역시 좋은 시스템이야. 좋아.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항상 길을 찾아내니까. 가야지. 세이브. 좋구요.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나올 것 같다 이제. 자, 열심히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구간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시간 낭비 같아요, 여기도. 나도 이때까지 원래 안 걸렸었는데. 저번에 한 5번 걸렸던데. 그래, 거의 끝까지 가서 걸렸지. 끝까지는 좀 어려워요.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초반에 네. 좀 많이 걸렸어요. 이따 끝난 거 남아, 뱅치님. 아까 남으라고 이미 하셨으니까 뭐. 아! 이거 아 여기 아니네. 왼쪽 밑에였던 것 같은데. 야! 아이고. 아유 아유 두대 맞으면. 난 죽지 않아. 난 여기서 이렇게 죽을 만한 운명을 타고나진 않았어. 난 죽지 않아. 그 대사 저기 언다인이 노먼 엔딩에서 죽을 때 대사 아닙니까? 난 죽지 않아. 으아! 야! 야! 이런 데서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았어! 데미 등록금! 야! 니가 내! 안 되네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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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종합원에 간다! 오케이, 뒤로. 깼잖아. 이래서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게임은. 별거 아닌 걸로 땀나네. 운동하시는구만. 방송으로 운동을 하시네 이제. 그래, 더빙도 은근히 근데 운동네. 어, 더빙 진짜 힘들죠. 어. 이거 진짜. 예. 체력적으로 힘들어. 이게 또 이제 더빙이 잘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힘듭니다. 여기서 틀린 것 같은데. 어우. 어우, 너 떨어졌구나. 그런 거지? 괜찮아. 자, 일어나. 마문이라고? 좋은 이름이네. 내 이름은 1회차에선 여기서 존 시에나라고 드립 쳤었는데 이번엔 칠 드립이 없네. 이번에는 태미? 이번에는 조... 아 죄송합니다. 에? 아니야. 아니 끊어도 거기서 끊습니까? 또 반응상. 오케이. 자상. 아! 여기지. 아 여기 인형 나. 아 인형. 여기가 인형이었나? 예, 인형 저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진짜 못할 것 같아 지금. 오케이. 새끼는 파피루스보다 얘가 두 배 더 힘들어. 언다인까지 깨면은 반 정도 깬 건가요? 그렇죠. 오늘은 그럼 언다인까지 깰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개 뜬금없어. 어. 어 얘는 안돼 안돼. 그렇다고 얌전하게 더빙을 할 수도 없고 이놈을. 내가 대충 할까 있는 것처럼? 아 예, 그렇게라도 하죠 뭐. 끔찍해, 충격적이야, 믿을 수가 없어. 그 말로 녀석을 놀라 인형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인간. 야 이거 대충 하는 거 얘들아. 어. 내가 네 영혼을 놀래켜 내 몸에서 쫓아내주겠다. 그냥 또 안 읽으면 좀 그러기 너무 많아서. 화난 인형이 길을 막아섰다. 화난 인형. 얘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다 살려야죠. 어, 순간 나 공격하는 줄 알았네. 살펴보기, 대화하기. 실수로 공격을 눌렀잖아. 그럼 그냥 어, 지나가면 네. 되는 거야? 예, 네, 그쵸. 어. 한 대도 때리면 안 돼요? 어,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원하시면 걔들 여기 반 죽을 때까지 팬 다음에 자비 주시던가. 그냥 버티면 되죠. 한심해, 한심해, 한심해! 네. 버티면 항상 그래왔듯이 버티면 됩니다. 오케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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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 뭐야 뭐지? 뭐야 아씨 어색하기 싫이. 계속 대화하기.
널 쓰러뜨리고 영혼을 가져가겠다. 아 이거 진짜 밑에 야! 아니야 인형들 마법 공격 조준을 좀 신경 써라. 어이 너 마법 얘기를 잊어버려. 바난 인형은 초조한 것 같다. 맞아 얘한테 유도를 해서 때려야 됐었으니까 잘하고 있네 지금. 너 영혼을 가지고 결계를 넘을 거야. 아이고 야 판타스틱 베이비. 와 뭐야 체력 언제 이렇게 많이 달았어? 파이팅! 솔직히 난 얘 멋진 가게 슈어인도에 서야지. 왜요? 약간 아까 전에 그 양파상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어 저는 얘도 약간 동급이라고 봅니다. 아 약간 꼴에는, 쓰레기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 꼴에는 보스봄인데 진짜 뭐 쓸데도 없으면 그냥 왜 있을까? 가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좀 이런 놈은 대체 왜 있는 걸까? 그러니까 딱 후원. 아이고 어디 그런 거 때문에 여기 윙딩. 어. 이제 마무리도 윙딩을 잘 아시니까. 어. 어. 아야 근데 이거 템 먹어야겠어요. 그렇죠? 예. 네. 한 번? 뭘 한 번 간다고요? 예.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 번. 한번 남자답게. 남자답게 한번. 남자답게 한번 갑시다. 오케이. 이래야 좀 보는 맛이 나지. 응, 맞아. 이건 내 사촌에 대한 복수야. 죽인 적 없잖아. 그러니까 재미없고 대화를 와, 안 되겠다. 막 맥박처럼 대화를 재미있게 유도하지 못했다고 지금 빡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예. 쓰레기네 인성. 그러니까 걔 이름이 뭐였더라? 화난 덤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없고 같긴 한데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없고 많이 되게 조심스럽게 간다.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러니까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있을까봐 느껴지네. 야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아 이렇게 많이 맞으면 안 되는데. 피냐케! 아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또 얘 더빙을. 그러게 좋았어. 화난 인형은 대화 상자에서 솜을 뜯어대고 있다. 너는 인형에게 말했다. 대화를 안 하고 싶었다. 멍청해! 됐어. 야! 도망 사람은 얼마나 남았지? 그러게. 한심해. 아, 이런 집에 지금 부모님 오늘 안 계시나요? 있지 당연히. 어, 계시죠. 아닌데 저기 예전에 잔디 말해놨어 내가. 저도 그렇게 대충 말해놓고 이제 아 더빙 하니까 시끄러운 거 이해달라 하니까 솔직히 그 이후로는 약간 좀 시끄럽게 해도 전 양심이 안 찔리더라고요. 쪽팔리구나. 네,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은 그걸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아, 다 이해해 주세요. 좋으시구나. 한심해. 정말 열심히. 가야 돼. 야스. 내가 자식이 하나잖아. 고구마집의 희망이야 내가. 인형들 날 쏘지 말라고 했나 안 했나. 좋아 실패다. 너희는 해고야. 전부 교체해버릴 거야. 하하 미쳤는데. 지금부터 나의 진짜 힘을 보아라. 쓰레기가 아닌 것들을 맡겨보마. 부자 되겠습니다. 얻는 부자 돼야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이게 무슨 광고였더라? 그거? 사채업. 아 사채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좋은 광고는 아니었고 하도 어린 쪽에 봐가지고 이거 그냥 나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개다!